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도요타 라브4 5세대 2.5 4WD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20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4,000km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이고요. 그리고 용도 변경 이력 없고 저공해 2종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제조사 보증도 아직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썬루프 루프랙이 있고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시면은 스크래치, 스톤칩 보이지 않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본넷도 보시면은 네,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범퍼 쪽 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휠 상태,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7.26으로 90% 정도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도 쭉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보시면은 뒤쪽 휠도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0점 맞췄고요. 6.93으로 85% 정도 남았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고요. 그리고 내부 공간 널찍하고 관리 상태도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시면은 휠 상태 마찬가지로 좋은 거 확인했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보조석 측면 도어 쪽 봤을 때 문콕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은 휠 내쪽 다 관리 상태 좋습니다. 이제 내부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4,978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LDWS 있고요. 핸들 왼편에 핸들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글로브 박스 보시면은 하이패스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1열에 통풍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있고요.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키 보관 중이고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은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시트 상태 보시면은 손상 없이 관리 상태 깔끔하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도어 쪽에 보시면 2열에 열선 시트 있는 거 확인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누유 없이 상태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제거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공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차량 사륜이고요. 화보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도요타 라브4 5세대 2.5 4WD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1인 신조 비흡연 차량이고요. 그리고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 변경 이력도 없고요. 신차급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차량 번호 함께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